오늘 이렇게 일요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그동안 여의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교회도 지금 친교간에 전기가 끊겨서 불편하지만 여러분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제 곧 전기 들어와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음식 준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런 1구역 교우들께서 모두 나오셔서 많이 애써주시고 해서 오늘 맛있는 또 오늘은 김밥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간단히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시험에서 승리한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동방에 살았던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시험이 찾아왔다고 했죠. 그 시험은 한 가지로 그친 것이 아니고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고 곱이곱이 그에게 어려움이 많이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이 오늘 욥에 대한 성경의 칭찬입니다. 그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그만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소도 많았고 양도 많았고 낙타도 많았지만 이것들을 다 약탈을 당했고 그 짐승을 보살피던 종들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애지중지 길렀던 자녀들, 열남매지요, 십남매 자녀들마저도 잔치집에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온 자녀들이 한자리 모여서 기뻐하고 또 음식을 먹고 하던 중에 그러면 그 지붕이 내려앉아서 자녀들을 잃어버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한 아들만, 한 자녀만 가령 잃거나 아니면 몸이 편치 못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평생 그것이 마음의 가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열남매를 잃어버렸으니 그 아픔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요 없이 믿음을 지켰던 것이 욥의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그 사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전하다 하는 말은 이것은 완전하다는 그런 말과 비슷한 말이거든요. 욥의 믿음은 완전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순결하고 흠이 없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또는 결백하고 무죄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은 순금처럼 욥의 믿음은 빛이 났고 세상적인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는 저분은 참 행복해 보인다. 걱정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걱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그 자녀들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시험에서 승리했던 비결은 첫째로 그가 번영할 때, 또 번창할 때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늘어가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이럴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욥의 아주 장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면 열심히 잘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하기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변망덕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실감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나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해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래전이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가 아주 그 중요한 말을 말씀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런 경고를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가까이 갈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도 잘하고 온 가정이 평안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번영하고 잘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귀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날의 하루는 겨울날의 열흘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상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날씨 좋은 여름인데 그 여름날은 하루만 지나도 음식이 상하죠. 겨울은 날씨가 춥고 바람도 세지만 음식은 열흘이 가도 때로는 상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역경, 어려울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굳건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했죠. 이만큼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의 믿음이 훌륭했던 것은 그가 잘 될 때 부자고 존경받고 형통할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번영의 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이름난 부자였죠. 양이 7,000마리가 되고 약대가 3,000이고 소와 나귀가 각각 500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욥은 그럴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믿음은 아,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다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욥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의 그 중요한 점은 이번에 반대죠. 역경,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세상은 지금과 비교할 때 훨씬 옛날이었지만 그때는 자주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족이나 또는 다른 마을에서 공격을 해와서 무력으로 재산도 약탈하고 종들도 빼앗아가고 또는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일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이런 때였지만 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작은 실개천을 건너고 났더니 더 큰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더니 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작은 문제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또 나타나고 또 다른 도전이 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정월 1월달 정초 지난해 말부터 1월 중순까지 따뜻했잖아요. 뉴스를 보면 첫 동부나 또는 남부는 태풍도 많이 오고 홍수도 지고 눈도 많이 온다는데 여기는 눈이 안 와서 참 감사하다 하면서도 한편 조금 염려가 돼서 이러다 갑자기 오면 어쩌나 했는데 찾아왔잖아요. 그냥 얼음이 얼고 또 눈이 내리고 그러니 새벽이 지나고 아침에 왔더니 뭐 차를 움직일 수 없는 학교들이 클로징이 되고 심지어 여기 병원도 하루 클로징이 됐어요. 병원도 문을 닫고 카스코도 문을 닫고 이런 일이 갑자기 닥쳐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욥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더 빛이 났던 것이죠. 사실 만사가 형통하고 우리 뜻대로 잘 될 때는 감사하기 쉽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욥의 믿음은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번영할 때에도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지만 환난이 닥쳐왔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이 순전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변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가 당한 환난은 매우 크고 무서웠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그 거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거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도둑을 맞고 벼락을 맞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 뺏어갈 수 있어요. 건강도 앗아갈 수 있고 또 이 지능도 흐리게 할 수 있고 또 물질도 가져갈 수 있고 재능도 빼앗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믿는 믿음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욥에게는 물질의 시험뿐 아니라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큰 시련이 닥쳐왔었죠. 만일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이런 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딱 거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동안 하나님 많이 주셨잖아요. 뭐 물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물질 그리고 존경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다음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라고 말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했다.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누리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건강도 가져가고 또 지식도 가져가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잖아요. 아, 전에 같으면 금방금방 기억이 잘 나는데 요즘은 왠지 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높았어요. 오랜만에 친정에 갔는데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전에 이랬잖아요. 아 그랬니? 전에 같으면 금방금방 오히려 자기보다 더 기억을 하셨던 그 어머니가 기억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엄마, 엄마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저는 결코 엄마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때로는 많이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재능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신다 생각하면 그렇게 슬픈 것은 아니잖아요. 주신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는 것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설령 우리가 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 욥의 이 고백 보면 참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던 것이 욥의 그 어려움을 이겼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번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욥은 흔들림 없이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의 믿음이 순전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항상 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눈을 세상으로 돌렸다면 세상은 자꾸 변하잖아요. 날씨가 변하듯이 민심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계속 바뀝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듯이 세상은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는 변화 많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막 변화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변함이 우리도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욥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세 번째는 어떤 조건, 어떤 그 까닭, 이유 없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와 까닭 없이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9절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사탄은 자꾸 참소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까닭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죠. 그런 참소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이유를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 만일에 그런 것들 조건들 다 없어버리면 욥도 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어떤 이유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고 하면 욥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욥기서에 보면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했고 그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고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복이 떠나면 나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의 사랑, 그의 속죄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아갈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잃어버리고 또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왔다가 와보니까 뭐 별로 특별히 따를 만한 것이 눈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오면 온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 한 건 아니었거든요. 한 번씩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언제든지 오면 막 주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왔다가 막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는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전부 다 등에 지워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못해도 또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또 우리의 주신 물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더라도 때로는 건강에 손상을 입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해도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역경이 닥쳐오고 고난이 오고 많은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당신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참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때로는 사탄이 가장하죠. 사탄이 꼭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또 사탄이 막 우리를 흔들고 빼앗아가는 것처럼 하잖아요. 우리를 흔들잖아요. 덮친 격으로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코 사단이 제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허락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단을 보고 그래 네 생각에 욥이 다른 건 다 빼앗아가도 몸에 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떠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래 네가 병을 줘보아라. 그러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사단이 신났죠. 그래서 욥에게 병을 주었는데 그 병이 피부병이었어요. 피부병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와장으로 막 긁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리고 어떤 분은 요 해석하기를 아마 나병 같은 병이 아닐까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악창이 날 수도 있고 부스럼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손으로 긁어서 시원치 않으니까 기와장 가지고 막 긁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욥에게 주신 생명은 손을 못 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딱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이런저런 고통을 겪더라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된다 딱 이렇게 한계를 지어놓았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에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길 힘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주셨고
아픔도 주셨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그때마다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저의 앞날이 얼마나 될진 저도 모르고 여러분 각자 앞날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설령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정지어서 그래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목숨을 손을 대지 말아라, 이거 더 이상 고통 주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정해진 그 안에서만 사탄이 역사하지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겪은 모든 환난을 이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우리를 해치면 해치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욥이 시험에서 이겼던 이유 첫째는 번영의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경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조건이나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크잖아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 어떤 조건 이유를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받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평생토록 욥처럼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